안녕하세요, 아저씨. 오빠들도 안녕? 야, 날라리. 회장님. 세상에 태어나서 회장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요. 그래서 입에 붙질 않아서. 그럼 오빠. 오빠는 있죠? 됐고, 내 안부 물어보러 온 거 아닐 테고. 왜 또? 우리 엄마 병원 입원하셨거든요. 나 보기보다 기억력 좋다. 작년에 돌아가셨잖아. 그분은 제 친엄마고 이번엔 키워주신 새엄마요. 너 참 특이하게 산다. 피곤하지 않냐? 아니요, 하나도 안 피곤해요. 근데 아저씨 그거 아세요? 얼굴이 뭐랄까, 그니까 막 그게 저기 그 사연 있게 생기셨어요. 욕이냐 칭찬이냐? 잘 모르겠습니다, 회장님. 아무래도 욕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당연히 칭찬이죠. 얼굴에 아무 사연 없는 사람은요, 빈 사막 같아요. 매력 꽝. 돈 좀 꺼주세요, 아저씨. 응? 형, 나 허기져 죽겠어. 이러다 굶어 죽으면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뭐라 하시겠어. 형, 나 집에 들어가면 안 될까? 형이 꼴 보기 싫다면 형 안 보이게 살살 피해 다닐게. 형, 나 죽을 것 같아. 나 죽으면 양지 파는 곳에 묻어줘. 형. 형. 예, 여보세요? 에이, 진짜 잘 먹고 잘 살아, 진짜. 저 장면 지켜라. 곱빼기로. 알겠습니다, 회장님.